오늘은 피카룸 툴사의 황동 너클을 리뷰해봅니다. 해적회 골마크로 유명한 EDC 용품 회사입니다. 먼 해골 명함이 여러 장 있습니다. 스티커입니다. 제작자가 해적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봅니다. 필기체 좋네요. 무게 적당하니 황동 감촉 굿입니다. 마감이 안 좋으면 이런 모서리에 긁히는데 마감을 잘해서 날카롭지 않습니다. 원한 쪽도 잘 마감했습니다. 주문할 때 앞쪽을 뾰족하게도 미리 말하면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이건 그냥 플레인 베이스 버전입니다. 뾰족하면 주머니 안에서 걸리고 불편해서 너클은 둥근 게 좋습니다. 랜야드 홀이 있는 게 좋습니다. 아무래도 황동 같은 건 자주 떨구면 찌그러집니다. 두께 8mm로 딱 좋습니다. 성인 보통 남자 손 크기에 적합한 황금률입니다. 사진처럼 동착 색재로 좀 빈티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. 좀 거칠게 다시 마감도 좋습니다. 드레멜이나 드릴로 갈아내야겠습니다. 그냥은 좀 심심한 디자인입니다. 요즘 바쁘지만 시간 내서 커스텀 해보고 또 올려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엔 손 좀 봐서 올려보겠습니다. 저는 또 다른 EDC 용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